이제 저희가 모발 이식을 많이 다뤄봤잖아요. 원장님을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랜선으로 모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알겠죠. 모발 이식 하면은 네 학교입니다. 네, 이렇게 뷰화 네. 안녕하세요, 뷰티비 MC 가희. 네, 안녕하세요, 학교입니다. 원장님. 네. 오늘따라 원장님 머리가 굉장히 스타일리시해요. 저기 파마를 좀 했어요. 저도 약간 밀도가 좀 떨어져가지고 뭐 환자분한테도 이제 많이 말씀드리는데 그 밀도가 좀 떨어지면 가라앉잖아요. 네. 그래서 파마도 좀 많이 권하고 있어요. 그런데 환자분들이 이제 뭐 염색이라든지 파마가 그 탈모의 주 원인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저도 들어봤어요 그거. 근데 그게 절대 주 원인은 아니기 때문에 그 약간 밀도가 없으실 때는 이렇게 하시는 것도 전혀 탈모에 해가 되지 않으니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주제는요. 네. 굉장히 핫한 주제죠. 여성 정수리 모발 이식. 네. 아무래도 이제 여성분들도 많이 모발 이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전에도 다뤄봤지만 오늘도 한 번 더 여성 정수리 모발 이식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게요. 네. 여성분들의 탈모가 남성분들에 비해서 적은 이유가 있을까요? 그 남자분들의 탈모증은 왜 헤어라인이 무너지기 때문에 누가 봐도 탈모증인지 알죠. 그렇죠. 숨길래도 숨길 수가 없는 경우가 많죠. 가발을 쓰시거나 모발 이식을 하지 않으면 눈에 딱 띄기 때문에 대머리는 남자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성형 탈모증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밀도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헤어라인이? 헤어라인이 있다. 있다, 그렇죠. 이 앞에는 방어벽이 있고 이 뒤쪽에 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그 빈도가 물론 남자들보다 약간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 빈도 자체가 결코 적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여성 모발 이식과 정수리 모발 이식에 다른 점이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여성 모발 이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 헤어라인, 이 M자 탈모를 심는 거하고 밀도가 떨어지는 경우에 보강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차이 날까요, 카이 씨? 미용적인 차이와 미용적인 차이와 진짜 탈모 질환적인 차이? 네, 맞습니다. 정확한데 만약에 우리가 심는 데 있어 가지고 약간 차이점이라는 거는 이 헤어라인 M자는 머리가 없는 데 심는 거고 여성형 탈모증은 머리가 많이 있는데 밀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런 차이에 심는 건데 이렇게 증모를 하는 경우에는 머리카락이 있는 경우에 심을 때는 머리카락 사이사이에 심어야지만 영구적인 동반 탈락이 없이 일시적인 동반 탈락만 있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성 정수리 모발 이식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있을까요? 많이 심는 게 중요하죠. 많이 심는 거. 우리가 가릴 수 있는 곳에 구태 심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머리를 많이 얻는 것도 중요하고 이것을 어디에 심는 건가는 더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여성인 탈모증일 때 우리가 가릴 수 있는 데 심지 않고 가리지 못하는 곳에 심는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동반 탈락이 특히 여성형 탈모증의 수술에서는 너무나 중요해요. 요걸 만약에 모르고 막 심는다면 20년 전에 의사들이 범했던 실수를 범할 수 있죠. 영구적인 동반 탈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손이 좀 많이 필요한 치료입니다. 그리고 어시스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이 얼마나 익숙하게 치료를 잘 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결과도 좀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는 치료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점이 있겠지만 많이 얻는 것과 그 다음에 중요한 부위에 심는 것, 그 다음에 동반 탈락을 막는 것, 이게 남자들하고는 약간 더 차이가 있는 중요한 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여성분들은 좀 겁이 많으신 분도 원장님도 겁이 많으시지만 많이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수면마 치료를 해도 되나요? 원하시면 못할 건 없어요. 이 모발 이식이라는 거는 이렇게 누워서 하는 게 아니라 엎드려서 하잖아요. 기도가 이렇게 있을 때는 열리지만 이렇게 하면 다치거든요. 그 상태에서 재우는 게 언제나 안전한 건 아니라서 그거 잘 설명드리고 될 수 있으면 부분 마취해도 뭐 한 1분 정도만 따끔하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발 이식도 이제 2차로 많이 하잖아요. 네. 정수리 모발 이식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네. 2차 수술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처음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뒤에서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이게 비절개도 마찬가지겠죠. 비절개도 굉장히 촘촘하게 하면 되게 많이 얻을 수 있겠지만 촘촘하게 하면 흉이 많이 남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절개나 비절개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뒤에서 마음껏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최대한 많이는 얻겠지만 더 좋아지고 싶다 그러면 요게 이렇게 꿰맸는데 1년이 지나면 요건 이제 괜찮아요. 요 밑에 하는 건 흉이 그렇게 크게 남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절개로 다시 한번 할 수도 있고 비절개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차는 더 좋아지기 위해서 더 많이 신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여성들의 모발 이식이라고 하면은 정수리 모발 이식 그리고 헤어라인 모발 이식 있잖아요. 네. 그럼 어떤 케이스가 더 많나요?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10년 전에는 헤어라인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여성형 탈모증이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게 널리 알려지고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이 진짜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거의 비슷하게 돼가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어디가 더 많을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겠지만 여성형 탈모증에 앞으로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모발 이식을 많이 다뤄봤잖아요. 원장님을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랜선으로 모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알겠죠. 모발 이식 하면은 네 그겁니다. 네, 이렇게 네. 그러면 네. 이제 모발 이식에 관심 있으신 여성분들에게 두렵겠지만 뭐 걱정하지 마시고 오세요 이렇게 뭐 한마디 해주실 오케이. 수 있어요? 이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점이 의학적으로 치료가 가능한지 안 한지는 일단 전문의한테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겠고 만약에 여성형 탈모증이 약간 진행이 된 경우에는 뒷머리의 상태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좋게 될 수도 있는 질환이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겁내지 않고 치료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요즘 남자분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의학적으로 검증이 된 수술이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뒷머리 있습니다. 그럼 번외 질문으로 제가 네. 몇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네. 모발이 식후에 탈모 샴푸나 뭐 탈모 케어 있잖아요. 미용실에서 네. 하는 탈모 네. 케어들 그런 거 했어요? 뭐 드셔야 되는 약도 있고 바르는 약이 있는데 그것들을 하면서 좋은 샴푸하거나 아니면 케어를 네.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안 하고 뒤에 걸 하는 거는 좀 옳지 않다고 봐요. 네, 오늘 원장님과 함께 네. 여성 모발이식 정수리 버전에 네.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요즘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엄청 계시더라고요. 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있어요. 네, 많죠. 네, 엄청 많아요. 많아요. 네, 네.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제 모발이식에 대해서 아무래도 대중화가 많이 된 것 같아서 네, 대중화가 되면서 효과 자체도 상당히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과거 10년, 20년 전에 비교해가지고는 뭐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여성형 탈모증에 대한 수술에 대한 효과 이것도 상당히 많이 좋아진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좋아요. 네, 저희 영상 여기서 오늘은 마무리 해보도록 네. 할 거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PTBMC 가희였고요. 네, 저는 루트 모바일 센터의 원장 이학규였습니다. 구독, 좋아요.